네, 지금 황석어입니다. 방금 들어왔고요. 지도에서 경매본고 들어왔고요. 여기 전라도 이쪽 말로는 깡다리라고 하죠. 싱싱해요.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아직 알은 덜차 있고요. 알이 뭐찬 것도 있고, 여기 보면 약간 좀 빨갛게 보이죠. 근데 알이 전체적으로 찬건 아닙니다. 아직은 조금 이르네요. 알이 조금씩 차긴 찼어요. 황석어 손질은 간단합니다. 다른 생선하고 틀리게 이걸 비닐을 벗기는 게 아니에요. 황석어는 거꾸로 잡고 잡으면 까만 막 있죠. 참조기와 똑같아요. 이 막만 치우면 됩니다. 이렇게 손질하는 거예요. 다시 이렇게. 그럼 이 검은 막이 나오죠. 이 검은 막은 쓴 거예요. 쓴맛이 나요. 이렇게 했고, 이렇게는 손질이 다 끝난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튀김에서 애들 먹이면 애들이 잘 먹어요. 그리고 전 같은 거또 말릴 때 이렇게 해서 말리는 거예요. 그리고 탕을 끓여서 드시려면은 그냥 이 상태로 머리 안 떼고 씻어가지고 탕 끓이시면 됩니다. 매운탕 같은 거. 키로수가 15kg입니다. 15kg 한 상자, 7.5kg 반 상자 그렇게 판매할 거예요. 맛있게 드십시오.